조선왕조 실록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물체가 여러 지방에서 동시에 목격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바로 그 비행물체가 날 조선에 데리고 왔죠. 아니, 오늘 무엇인데 이렇게 우리를 이곳까지? 1600년대에 살고 계신 거 기억하시오? 예, 기억합니다. 어우, 왜? 순수히 받아들이시는 거. 왜 놀라시오? 항상 좀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않소? 늘상 처음에. 그래왔지만, 맞소. 그러면 지금 선조, 우리 임금님께서 지금 선조신가? 아, 선조께서 지나시고 외란 뒤구만. 그러면 외란 뒤에한테, 알겠어. 벌써 입춘이로구나. 입춘은 왔건만 내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갑구나. 내 사랑은 지금 어디에서 나처럼 추위에 떨고 있을꼬. 절대로 수탁을 들 수 없다. 여러분, 깜짝 놀라셨죠? 그냥 연기였어요. 이제 연기 그만하시고. 아, 이제 시작해요. 아, 이런 거 해야죠. 이게 뭐야? 아니. 어허. 옥비녀를 찾으시오. 옥비녀를 찾으시오. 옥비녀? 잊혀지고 싶지 않은 한 사람이 생겨버렸습니다. 옥비녀를 찾으시오. 간 호패를 떼면 활동 불가. 이거 이름표가 호패죠. 아, 이 당시에는 그래. 내 뒤에 뭐 잘못어? 이게 호패야? 옥비는 죽기 전에 이거 떼면 활동 불가한다고요? 이게 마치 미래에 이런 게임이 생길 것 같아. 어? 호패를? 아, 이거 정말. 이 마을에 옥비녀가 있는 곳이요? 아이, 나 참. 좋았어. 자, 지금부터 찾으면 돼요. 어흠! 이리 오너라! 얘 아무도 없느냐?